혹시 노래 부르는 거 아닌가? 아, 원래 다른 사람들한테도 일어나요? 아니요. 프로필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살. 그... 근데 우리나라의 그 토종 진돗개 자체가 엄청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제 막 몇백만 원이냐고도 물어봐요 이제. 아 네네. 근데 이제 3만 원에 내려왔어요. 직업이 뭔가요? 저요? 아니요. 예요? 예. 진돗개가 또 똑똑하잖아요. 혹시 앉아 손 하나요? 앉아 손, 하이파이브, 꽃받침, 코, 뽀뽀, 그리고 점, 점프 그냥 이런 거 다 해요. 직접 훈련시키신 거예요? 네. 한번 보여주실 네. 수 있을까요? 어? 우와. 한번 내려앉아 보실래요? 제가 같이요? 네, 뽀뽀하라고. 아. 뽀뽀하고 와. 뽀뽀하고 와. 싫어? 우와. 뽀뽀하고 와. 뽀뽀하고 와. 아니야? 아니 뽀뽀. 영어도 해요. 예? 영어예요, 영어. 어떻게요? Lay down이랑 네. sit 앉아 sit 일어나 lay down. 연수 갔다 왔나요? 아니요. 그럼요? 진짜 아 이렇게 한 번 하면 이렇게 배우는 스타일이에요? 네, 아니면 좀 잘 배워요. 아 그럼 이 강아지가 똑똑한 거야. 아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해. 풍이 앉아. 아, 네네네, 목표야. 네. 사람 목표인가요? 아니요. 앉아. 응. 다가가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낯선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가린대.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 띠껍게 생긴 거야. 맞나요? 네. 그... 아니. 가세요. 제발. 제가 무슨 문제가 혹시나 있고 그러면 네. 제가 바로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가방 이제. 아, 도라에몽 가방. 네, 도라에몽 가방. 아, 알겠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네. 네. 야, 그 남자 그 저 뭐야 엄마 저 집에 갔다 오고 아니 집이 아니라 그 엄마 그 식사하고 오실 거야. 해. 너 아까 밥 먹은 거. 자, 부기. 자, 먹어. 자, 우유 먹자. 자, 자. 주인은 오늘부터 잊어버려. 아, 알았지? 이거 견주분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풍이가 우유를 엄청 좋아한대요. 헤이, 먹을 거 안 먹을까? 아, 먹기 싫으면 말어. 집에 가고 막. 어, 자, 가. 어. 우유 먹을래? 아, 풍이야, 이거 봐봐. 풍이야, 이거 봐. 야, 엠마, 야 어디가? 야, 가란다고 진짜 가냐? 아, 진짜 환장하겠네. 부베부베 베베베베 부베부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뷔페로 한번 만들어주는 거 어때? 한번 내가 뷔페로 한번 만들어줄게. 자 목뼈 사람 아니 오리 목뼈. 어우 냄새 좋은데? 먹어볼까? 아 자 풍이 뽀뽀. 자 뽀뽀. 아이고 잘했어. 먹어. 어 했는데? 봤어? 이야 자 풍이 먹어. 안 먹어? 알았어. 그 뽀뽀 왜 했어? 그러지 말고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나를 지금 조금 경계를 이제 좀 풀었거든? 근데 그래도 내가 그냥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물은 아까 줬어요. 미안해. 응? 괜히 네가 여기 와가지고 그지?
아 이거 좋아? 먹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건 바로 고기야. 어? 자. 야. 야 뭐? 야 안 먹어. 야 나 소고기 안 먹는 강아지 처음 봤어. 야 그럼 뭘 줄까? 아 자 이거 아까 목뼈 네가 좋아하는 거. 자 뭐? 이것도 안 먹어. 그럼 알았어 이거 자 이거 주인분이 아까 이거 줬을 때 먹었잖아 이거 목뼈 아 이거를 뽕이가 찾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현장하잖아 거부야 자 영상통화로 견주분이 먹으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풍이하고 잠깐만 영통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고기 하나 구워놨거든요 네네 네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안 먹어요. 지금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 형을 엄청 좋아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야, 그 풍이야, 그 삑삑이 어딨냐? 아, 여기 있다. 아, 네 식사하고 계시는 중이죠? 네네 이게 거의 다 먹었어요 아 다 먹으셨으면 오시면 안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내가 풍이를 데리고 와서 풍이하고 교감을 이게 사실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강아지들 입장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동물 친구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 때문이거든 저런 친구들을 보면 사실 이해가 돼요 당연한 거거든 진돗개가 원래 이런 게 아니고 이 풍이라는 이 친구의 성격입니다 여러분들 네, 진돗개도 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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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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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리 이렇게 일로와봐 다리가 아니 그 여기를 지어봐 아 여기 아니 여 아니 이게 이렇게 해줘 아니 그 다리 아 오셨다 어 아 오셨어요? 네 아 네 인형 어디 있어 인형 어디 있어 인형 그거 갖고 와 어 아이고 저 아이고 저 아이고 저 간식 혹시? 네네. 네네. 여기다 제가 간식을 다 넣어놨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아까 썼던 거랑. 네네. 자, 한번 줘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풍이 앉아. 옳지. 풍이 꽃받침. 너무 잘했어요. 풍이 손. 풍이 손. 손 주세요. 어, 누나 뭐 갖고 왔는지. 풍이. 자, 코. 너무 잘했어요. 자. 기다려. 고. 아 뽀뽀요? 응. 아 네네. 그 직접 네. 해주세요. 네. 자 풍이 가서 뽀뽀해. 뽀뽀. 아이 잘했어요. 오 하네. 이제 하죠. 아 근데 뽀뽀가 아니라 코뽀네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제 견주분의 진돗개를 본 게 인스타그램입니다. 네.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너무 이쁘게 진돗개 이 친구 풍이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동영상 찍고 이렇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사진 너무 이쁘게 잘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너무 이뻐 보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꼭 모시고 싶었었는데 아 이렇게 와주 야 조용히 해라 아. 와 진짜 너무 이뻐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존절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 풍이 친구가 지금 여기 인스타그램에 전부 다 있습니다 시프트 두 번 누르면 됩니다 네 시프트 두 번 누르고 영어로 E를 누르면은 내 이름은 이풍이
라고 나오는데 이쪽으로 오셔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고 재밌는 거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도 만드셨습니다. 아 유튜브도 지금 구독자가 9명이에요 여러분들. 내 이름은 이풍이. 구독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풍이를 키우시고 계시는 견주분한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고생했다 풍이야. 악수 한 번만 하자 형이랑. 아, 저 뽀뽀 한 번만 시켜주세요. 네. 네. 자, 풍이. 앉아. 앉아. 자, 뽀뽀. 너무 잘했어요. 일단, 이렇게 풍이를 처음 다른 분한테 맡겨본 게 처음이어서 저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얘가 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이제 알게 됐고, 저도 점차적으로 이제 분리불안 아닌 분리불안 같은 이제 낯선 분한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진돗개는 사납다라는 어떤 그런 편견들이 조금은 깨졌으면 좋겠어요. 진돗개가 아무나 다 물지는 않고요. 이제 밖에서 묶어서 자라는 아이들과 또 환경 견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견종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제 강아지의 성격은 견주나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런 점을 전하고 싶고 또 이제 실내견으로 많이 생활하는 예쁜 진돗개 모습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